그저 하긴 하지만은 이제 문제 뭐 열방 문제 뭐 정말 선교사님도 문자리 끊고 뭐 기다리는 것뿐이는 없어요. 이제 뭐 본교회는 이제 뭐 사람도 이제는 그래도 그냥 그래도 뭐 한 달에 그래도 몇 분씩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아유. 예.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전도도 나가긴 나가는데 네. 이제 그렇게 그냥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오는 게 보면은 아 그래도 좀 감사하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는 네. 또 낙심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사람들 찾아서 또 회복하고 맞아요. 세우는 그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목사님, 네. 우리 코로나가야 지금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다 흩어졌는데 네. 그동안 다 못 나오고 다 이제 저런 일이잖아요. 네, 네. 다 안 나와요. 먼 데서 나오는 분들도 정말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네. 이제 저기 기도에 용사고 네네. 이제 가까운 데서도 안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제 모여야 돼. 주소 네. 모여야 돼.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주소 모여야 돼.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이 잡신 분 한 10년 전에 은퇴하시고 이제 한 40대 오셔가지고 이제 한 네. 50 되셨는데 그냥 그래서 간사님 집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온천하복음교회 예, 여기 있죠. 예, 온천하복음교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문수 목사예요. 박문수가 아니고 예, 이문수. 예, 박문수가 아니고 이문수. 이문수 목사님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축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도 후역을 알게 되어버려서 갈 때도 올 때도 아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 앉았다 가자 이제 그러고 앉아서 이제 보면서 아무나 그냥 다 하나님은 거지든 부원자든 다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그냥 냄새가 나도 안아주시고 네. 예, 다 깨끗한 자도 안아주시고 맞습니다. 예. 당신 자식이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 예. 당신 자식이니까는. 그래, 어서 와라.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가요. 아유, 감사. 기도 목사님 또 뵙네. 예. 기도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이태원에 그 외국인들, 네. 남족들에게 또 이제 그 전도하러 가요. 지금 이제 가려고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태원 거기까지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제 유학생들도 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 고생하는 거 아니 뭐 지금 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제 육신적으로 예,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전도 안 된다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 갔더니 그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볼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다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역사하십니다 말이에요. 저기 주유소 옆에 거기 지금 교회가 있어요. 네네. 무슨 교회인가 거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안 쓰고 목사님 안 쓰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네. 일본 살다 계시고 일본서 일본 분이 오시고 네. 이제 우리 한국 분이 거기 살다가 오시는데 같이 왔나 봐요. 네네. 딱 국제공항에 내리니까는 네. 마음이 그냥 확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저 솔밭에 가서 막 공중공중 뛰면서 그냥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명이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있는데 와서 이제 건강을 하나씩 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국제공항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네네.
이 나라가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네네. 그 일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마 갔을 텐데. 네네.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 한 몇 사람만 한 다섯 사람만 있어도 전도가 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12명 기도하고 있어요. 12명. 하나님, 응?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요, 오바다, 루디아, 베베, 브리스킬라, 응? 디모데 같은 응? 12명의 제자만 하나님 응? 예배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같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실 때 변사님께서 우리 온천화 보험계에 하나님 이곳에 12명의 제자 어? 오병이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어? 강야의 그 교회에 어? 4천명의 그 강야 교회를 먹이시고 그 1만명이 넘죠 사실은 어? 축사하셔가지고 일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응?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새 일과 새 역사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 인간의 생각 안된다 불가능하다 없다 그런 것이 편을 치잖아요.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일이거든. 마귀가 주는 메시지거든. 근데 그거 다 몰아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응? 축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회복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요. 저는 양자 양영자예요. 아, 양영자 권사님. 아유. 하나님 사랑하는 양영자 권사님 만나게 하셔 가지고 이곳에서 원천화보험교회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열두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 때마다 오고 가면서 이 여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광야의 교회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양인자 근사님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게 기도 중보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